오늘 함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사기 암도 사라지는 기적의 식사 8원칙. 8가지 원칙 중에서 네 번째 원칙입니다. 오늘 참고 도서는요. 암이 사라지는 식사 성공의 비결입니다. 이 책은 이제 와타요 다카오라는 30년간 4천여 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외과 명의가 쓴 책이고요. 이분이 이제 그렇게 4천여 건의 암 수술을 하면서 이제 많은 환자들을 이제 살리고 암을 없앴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암이 다시 생겨서 죽거나 이런 뭔가 성공하지 못한 결과들이 무려 52%라는 것을 알게 되고 수술, 항암제, 방사선 치료 이 세 가지 표준 치료라고 하죠. 한계를 체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후에 암 생존율을 높이는 연구를 했고 그 결과가 암 식사요법입니다. 시자와 히로시라는 분은요. 전직 반도체 회사 대표인데요. 2009년에 13개월 시한부 위암 선고를 받습니다. 근데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고 다카오 박사의 식사요법을 통해서 이 시한부 위암을 선고받은 이 암들이 싹 없어지고 모두 완치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이제 이렇게 하니까 정말 암 치료에 도움이 되더라 라는 그 식사 원칙 8가지 소개해 드린 거고요. 오늘은 이제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이제 항상 이제 말씀드리는 게 이분들이 병원 치료 받지 마라 이게 아니에요. 표준 치료 흔히 말하는 항암 방사선 수술 이거 거부하고 먹는 걸로만 어떻게 해서 나아야 된다 이런 얘기 하시는 게 아니고요. 병행하시는 겁니다. 병원에서는 병원대로 치료 받으시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그 식사 이 식사를 바꾸면은 암 생존율이 그리고 정말 그 말기 암도 사라지게 되더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식사 원칙 네 번째 이야기는요. 배아 성분, 콩, 뿌리 채소 섭취입니다. 세 번째 원칙이 이제 채소과일 많이 먹으라는 얘기인데 약간 비슷한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원칙 네 번째로 따로 뽑아서 또 이렇게 강조한 거 보면은 이게 채소과일 단순히 먹으라는 거 외에도 이 배아 성분과 콩과 뿌리 채소를 따로 더 챙겨 먹으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배아 성분, 콩, 뿌리 채소를 왜 먹어야 되는지 뭐가 좋은 건지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아 성분. 배아 성분 하면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저는 좀 처음에 그 책을 보고 제목을 봤을 때 이 배아 성분이 대체 뭐야? 이랬거든요. 이 배아 성분이 뭐냐면요. 쌀의 배아 부분을 얘기합니다. 보통은 우리가 이제 흰 쌀밥을 먹잖아요. 백미를 먹는데 현미를 백미로 가공할 때 대부분 깎여서 없어지는 부분입니다. 이 쌀의 배아 부분에는요, 비타민 B군, 비타민 E, 식이섬유, 항산화 물질인 리그난, 피틴, 이런 아주 암 환자분들에게 좋은, 일반인들에게도 아주 좋죠? 이런 유효성분들이 풍부하게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림을 가져왔는데, 쌀의 배아라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 왼쪽을 보시면 이제 쌀이죠? 우리가 이제 도정을 하기 전에 쌀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우리가 이제 흰쌀밥이라고 하는 평상시에 많이 먹는 그 쌀알의 모습입니다. 보시면은 왼쪽 상단에 약간 기다란 타원의 그 부분이 있죠? 거기에 이제 배아라고 써있죠. 그 부분이 바로 배아입니다. 이 부분이 배아인데,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먹어줘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이 배아와 외피를 다 벗겨내고, 이제 그 저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에 그 부분만 우리가 보통 섭취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쌀의 배아 부분을 먹어야 되는 이유는요. 이 쌀의 배아 부분에 있는 성분들은 체내 대사를 원활하게 하거나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특히 비타민 B군은 곡물의 주 성분인 당질의 대사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이제 조사를 해봤거든요. 실제로 어떤가? 근데 여러분들 진짜 백미 말고 현미 드셔야 됩니다. 보시면은 이 쌀눈, 배아라고 하는 이 부분에 영양분이 무려 66%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흰 쌀밥을 먹는다는 것은 이 66%를 다 제거하고 나머지 34%인데 그마저도 쌀 결하는 부분이 29%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66%, 29% 더하면은 거의 이제 95%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는 흰 쌀밥은 백미라는 부분은
이 쌀 눈과 쌀 결을 다 벗겨낸 부분, 제거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은 쌀이 가지고 있는 95%의 영양분을 다 우리는 제거한 다음에 어떻게 보면 빈 껍데기만 먹는 거예요, 지금. 5%밖에 섭취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먹는 그 쌀밥, 이것을 백미로 드시지 마시고, 쌀 눈과 쌀 결을 최대한 살리신 그 현미, 그 부분을 섭취하셔야 하지만, 쌀이 갖고 있는 95%의 그 영양물 다 먹는 거다. 제가 아는 분은요, 실제로, 뭐, 그 현미를 먹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걸 봤냐면은, 이 쌀 눈 있잖아요. 쌀 눈을 따로 팔아요. 건강기능식품처럼 해가지고, 이 쌀 눈만 모아놓은 것을 따로 팝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타민 그 영양제처럼 가지고 다니시면서 먹는 분도 봤어요. 그걸 그렇게까지 가지고 다니면서까지 먹어야 되나, 이 생각을 그 당시에 했거든요. 저도 그걸 먹어봤는데, 근데 이 책을 읽고, 정말 이게 따로 먹을 만큼의 영양적인 가치가 충분하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왜 그분이 그 쌀 눈 따로 갖고 다니면서 드시는지 이해를 하게 됐어요. 암이라는 것은요, 본래 신체의 영양대사 장애로 생기는 질병입니다. 따라서 대사를 돕는 성분을 잘 섭취하는 것이 암 식사요법의 기본이 되죠. 그런 의미에서 매일 먹는 주식으로 배아 부분을 먹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쌀 눈에 있는 그 부분들이 이제 영양대사 장애, 대사를 돕는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현미, 발암미, 배암미, 통밀빵, 통밀 파스타 이런 것들을 주로 드시고요. 또 백미를 드시더라도 백미를 먹는 게 좋다는 게 아니고 나는 백미를 먹어야겠다, 먹을 수밖에 없다라는 분들은 최대한 잡곡을 많이 섞으셔서 혼합곡으로 섭취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현미로 맛있게 밥을 짓는 법을 말씀드릴 텐데 저희 집도 그래요. 저희 집도 현미 먹자 하는데 이제 엄마가 별로 이제 현미를 안 좋아하시는 거죠. 이게 현미가 이게 약간 이제 맛적인 부분이나 그 입안에서의 그 아무래도 좀 거친 면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미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정말 먹지 않습니다. 근데 현미로 맛있게 밥을 짓는 법이 있다라는 거죠. 이 책 저자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전기밥솥에서 현미 코스로 밥을 지으면은 백미와 이제 비슷한 맛을 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쌀 불리는 시간을 백미보다 훨씬 넉넉하게 가능한 한 이제 하룻밤 정도 담가두면은 좀 더 부드럽고 맛있는 밥을 지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미가 참 좋은데 이 현미가 주는 식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싫어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좀 이렇게 좀 현미 밥을 지을 때 이렇게 활용하시면은 그 현미의 뭔가 좀 부담스러운 부분을 우리는 좀 이제 덜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활용을 해보시고요. 백미를 먹을 때는요, 강판에 간 물을 함께 먹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무에는 당질의 소화효소인 디아스타아제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이 바로 당질의 대사를 돕습니다. 백미가 가지고 있는 그 당질 대사에 대한 그 문제의 부분을 이 강판에 간 무가 이제 보완해 줄 수 있다는 거죠. 다만 현미나 배암미를 먹을 때 주의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 바로 이제 농약 부분인데요. 이 배아 부분이 아무래도 껍데기 부분이기도 하고 그쪽에 농약 성분이 축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무농약이나 전농약의 그 쌀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무농약, 전농약, 현미를 선택하셔라 라고 이 책의 저자가 얘기하고 있어요. 대두나 팥, 콩류도 좋습니다. 비타민 B군이나 비타민 E, 항산화 물질, 식이섬유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는데요. 특히 대두에는요, 강한 항산화 작용과 암 억제 효과가 있는 이소플라본이 듬뿍 들어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책에 그 논문이 실려져 있어요. 그 콩에 있는 이소플라본이 우리 암을 얼마나 억제하는지가 이제 데이터가 있는데 제가 어떻게 그걸 여기다 실을 수 없어가지고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대두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이 암 억제 효과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낫또나 두부 같은 것을 먹어도 좋아요. 다 콩으로 만든 것들이죠. 저 낫또를 매일 먹고 있습니다.
감자, 고구마, 토란, 마 이런 식품들도 식이섬유나 각종 비타민, 미네랄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반찬으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콩류나 감자류도 하루에 최소 1회 이상씩 먹을 것을 추천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 백미가 아닌 현미를 통해 배아 성분을 충분히 섭취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배아 부분에는 농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무농약으로 지은 이제 쌀을 현미를 선택하셔서 이 부분을 먹으면 좋을 것 같고요. 콩이나 뿌리채소 같은 것도 좋으니까 반찬으로 활용하셔서 드시면 좋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많은 분들이, 많은 선생님들이 현미가 좋다는 걸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물론 그 식감이라면 불편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 몸을 생각해서 뭐 건강기능식품이나 뭐 약을 따로 먹느니 차라리 내가 매일 먹는 그 쌀밥을 현미밥으로 바꾸면은 충분하게 비타민이나 미네랄들을 섭취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내 밥그릇에 그 밥부터 바꿔보는 것은 어떠실지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오늘도 함께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